네, 보건복지부 차관님 계신가요? 예, 나오죠. 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원로까지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한 중재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거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집단 휴진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참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의견 접근을 받거나 또 합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여러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료계의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다른 분들하고 대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본 내용은 우선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이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정책을 중단을 하고 또 필요한 행정 조치나 정책 추진도 그동안은 저희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전공의 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좀 줄일 수 있는 담보를 해주셨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먼저 진료하고 그 이후 협의하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부와 또 국회 또 대통령까지 적어도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전공의협의회와 계속 협의하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협의회가 계속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 어떤 전공의 호소글처럼 정부, 국회,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렇게 나름대로 협상과 문제를 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전공의 단체가 계속 이 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이 요구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 정부가 항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만 할 뿐, 다른 대안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는 게 상황을 더욱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정말 일선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이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의정 대립 국면에서 가장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됐고, 또 특히 젊은 의사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아마 기성 의사들에 비해서 특히 젊은 의사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고 있는 불안감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훨씬 좀 불안감이 크다라는 그런 인식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젊은 의사들, 특히 이제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과 수련의 환경을 좀 만든다라든지, 예, 그리고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여건들에 대한 조성이 한꺼번에 제시되고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야 정부가 좀 더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 특히 전공의 협의회와 협상하고 또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일한 게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휴진이 장기화돼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놨습니까? 예, 우선은 그 비상진료 대책을 현재 수립을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태가 장기화될 때에 국민들 특히 이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원 가능한 방식으로 우선은 그 중증질환자에 좀 더 집중해서 응급이나 중증질환에 우선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료 자원을 활용토록 하고 특히 그 대학병원에서는 중증 환자에 보다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 환자 진료를 할 때 적절한 재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한 이런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대응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의료계하고의 협의를 통한 또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의정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달리다가 충돌하면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 특히 전공의 협의회는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